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고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93회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유튜브에서는 이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노딱이 붙었습니다. 예. 2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뭐 가보겠습니다. 돈 룩업이 워낙 핫한 영화니까 뭐 영화 때문에 노딱 붙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혹시 우리가 그 어제 알고리즘에 걸릴 만한 단어로 얘기했나? 모르지. 뭐 요즘 멸콩 때문에. 아, 멸콩 단어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다. 그거 들어가면은 이것도 그냥 방금 나왔어. 그래서 지금 말하고 나서 심장이 철렁해졌어요. 이건 뭐인가? 이건 편집하면 되니까. 이건 본이니까 편집해요 그러면. 네, 아니야. 그냥 뭐가 뭐 때문에 그랬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니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붙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신고가 들어가서 붙었을 수도 있어요. 몇 명이 신고를 때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굉장히 흉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다고 구랄 MC 장원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동영이 형이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한다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세 제품 다 아주 아주 훌륭한 제품이고요.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끝까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 두 알 고아업 아재앙을 알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돈 룩업입니다. 이 영화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봤고 업로드 되자마자 봤는데 보자마자 보면서도 계속 와 씨 대박이다 대박이다 씨 맞아 와 씨 대박이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너무 신나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슬픈 내용이거든. 왜냐면 너무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코미디인데 현실이야. 양재 변호사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울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형이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얘기해줬어. 울었대? 울었대. 너무 현실 같아서 눈물이 나왔대 계속. 미치겠다. 우리 꼬라지라서 해성이 막 시각각 다가오잖아. 근데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 그 답답함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과 비슷할 거라고 느껴서 눈물이 나는 마음 전 이해됩니다. 그리고 양재 변호사가 법조인이잖아요. 누구보다 법을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특히나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판결들 나오는 거 보면 소화불량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법을 해석해가지고 면죄부 줄로만들한테는 다 주고 억울한 사람 잡아놓고 이러니까 아, 이 자기가 배웠던 게 뿌리부터 흔들리는 느낌이래요. 예민한 사람이기도 해요. 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적으로 너무 재밌고 통쾌한데 현실과 블랙 코미디인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 똑 닮아 있다라는 사실에 우울함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재밌게 영화를 봐도 되나라는 생각마저 들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었는데. 예,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넷플릭스에 공짜로 넷플릭스만 예, 등록하면 공짜로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호텔만 가도 넷플릭스 무료 제공하는 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모텔은 다 되고요. 넌 어떻게 네. 알죠? 모텔은 그렇대? 그렇다도 아니고 그렇대도 아니고 그렇죠. 아, 나도 이거 지인 얘긴데요. 이제 어느 지인이 호텔에 갔대요. 호텔에 갔는데 심심해서 넷플릭스를 보려고 자기 아이디를 로그인을 한 거야. 그러고 며칠 자기 그 재생 목록 보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영화들이 계속 뜨는 거지. 생각보다 거기서 로그아웃을 안 하고 온 거야. 안돼. 그래가지고 그 호텔 그 객실에 다시 가서 로그아웃 하고 왔대요. 그지. 아니 밖에서 외부에서는 그 기기 로그아웃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비만 바꾸면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럼 가능한데 그냥 뭐 간 김에 그 호텔 다시 한번 갔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넷플릭스가 뭐 비번 바꾸고 아이디 바꾸는 게 은근히 복잡해. 예, 짜증나요. 내가 한번 해킹 당해서 바꿔봤는데 존내 짜증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영화가 이제 줄거리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 하겠지만, 줄거리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죠. 네. 네. 갑시다. 홈문서지 가죠. 그럴까요? 네. 네. 돈 룩업. 약간 이제 한 줄로 설명하자면 지구 멸망의 대막장 시나리오입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케이트라는 애가 있어요.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했거든요. 케이트가 어느 날
해성을 하나 발견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큰 해성인데 이런 데서는 원래 이렇게 못 보던 새로운 해성 발견하면 되게 축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디비아스키 해성이라고 명명하고 막 축하 파티를 해요. 근데 즐거운 것도 잠시 해성의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6개월 후에 지구에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거죠. 지구 멸망까지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게다가 해성 지름이 한 10km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충돌하면은 이제 약간 공룡 멸종했던 것처럼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인 민디와 민디 교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고요. 민디와 케이트가 급하게 이 비상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급파됩니다. 근데 백악관에 가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지구가 멸망하는 이 위기감을 아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일단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인사 문제로 바쁘다고 만나주질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뭔가 되게 급한 일이 있나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생일 파티하고 이러고 있죠. 어쨌든 하루가 넘게 기다려서 겨우 대통령을 만나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전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중요한 얘기 해줘야지. 그 국방장관인가요? 진짜 먹을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니까 밤이 됐고 배고프니까 어디서 이제 스낵. 비스킷 같은 거를 가져옵니다. 스낵을 가져와서 물이랑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자판기에서 자기가 돈 자기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얼마씩 내라고 해서 걷어가요 돈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백악관에서 오는 백악관에 오는 손님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는 당연한 건데 무료 음식이었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제니퍼 로렌스가 영화 마지막까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 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뭘까? 네, 어쨌든 그렇게 기다렸다가 대통령. 존나 미스터리죠. 우리 마지막에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왜 그랬는지.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해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네, 3주 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일단 기다리면서 지켜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디랑 케이트가 아, 안 되겠다. 이거 직접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언론에 얘기를 해가지고 인기 TV쇼에 출연을 해서 방송에서 이걸 알리려고 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다음 순서죠. 아리아나 그란데 이별 소식 다음. 어쨌든 그 다음에 어쨌든 들어갔어. 근데 방송국 막 더 과관인 거예요. 앉자마자 막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아, 나 근데 거기서 약간 부끄러웠던 게 나 같아도 그 질문. 아니 그거 욕심 나는 질문입니다. 그럼요. 아 그런 거 후킹이라 그러죠 방송에서. 이게 방 시청률 올라갈 것 같은 질문들이 있거든. 그렇지. 이거 그 영어나 굉장히 오래된 떡밥이지만 늘 먹히는 떡밥이야. 아. 과학자 나왔을 때 외계인의 존재에 네. 대해서 물어보는 거. 과학자들은 존내 짜증나는 질문이죠. 네. 미국 토크쇼에서 전직 대통령 불러서 처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외계인 진짜 있냐고. 그 쇼를 계속 중간중간 등장하잖아.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쇼를 계속 보면서 계속 저랑 창석 씨하고 있는 짤짤이 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 물어봤을 겁니다. 유명한 과학자 정재승 교수 막 이런 사람들 짤짤이 쇼 나오면 그런 거 무조건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우리. 그래, 무조건 물어보죠. 무조건.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민디 교수랑 케이트가 해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 충돌이 한다 해성이. 근데 이제 남자 진행자가 막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 그러면은 그게 제 전처의 집도 부서뜨릴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질문하고. 그러니까 막 전혀 이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 그때 또 짜증났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멘트가. 좋은 멘트야. 그래서 웃기긴 약간, 했어요. 민디랑 케이트가 뭐 이제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물러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대통령이 얘네들을 다시 불러요. 필요에 의해서 부르죠. 민디와 케이트를 부르는데 그래서 뭔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가? 그러고 가보니까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중간 선거에서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이 이슈를 활용하려고 부른 거예요. 뭐 스캔들도 다 난리 났죠. 네. 그 장관 후보자가 자기 내연남이었죠. 사진이 까졌어요. 대통령이 자기 사타구니 사진 네. 찍어가지고 가랭이 벌린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다가 걸렸습니다. 진짜 보면서 아 근데 이 대통령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메릴 스트립이에요. 스트립이라는 이런 거랑 어울리네.
매일 스트립. 아. 에브리데이 스트립. 베리 스트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이슈를 활용하려고 해서. 근데 어쨌든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민디랑 케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혜성에 핵폭탄을 발사해서 이걸 막자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 뭔가 이제 지구가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묻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위성 발사일이 돼요. 근데 핵폭탄을 거기 타는 사람이 할아버지 국민체조 같은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제일 웃겼어요. 사실 제일 도나이거든. 한마디도 해선 안 되는 현실의 말들을 애들 앞에 세워놓고 이상한 체조 가르치면서 조지잖아. 믿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데모하시던 북파공작원 할아버지 같은 느낌. 거지. 태극기 할아버지잖아. 태극기 할아버지. 뭐 어. 서북 청년단 이런 급의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푸시라고 막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사실 거기 안 타도 되거든요 사람이. 그 디카프리오가 그러잖아. 무인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영웅이 필요하고 영웅 있어야 된다. 지각한다잖아요. 뜬금없이 해군 군함에서 해 그것도. 아, 뭐야 그게? 아 근데 또 그분 진짜 너무 소름끼쳤어요. 실제 그러거든. 어? 실제. 아, 어. 왜냐면 기계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거든. 영웅 서사가 필요한 거지. 전 미국을 하나로 만든 영웅 서사가 필요한 건데 또 이 할아버지 저 이륙하자마자 그 얘기하죠. 야 인디안 새끼들. 노래도 불러. 한마디 하라니까. 검둥이 새끼들 인디안 새끼들. 올라갈 때 미친 소리 하잖아. 아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아래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백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에 이제 옛날 저 뭐냐 태극기 할아버지를 딱 태웠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전라도 이 깽깽이 새끼들 뭐 그런 식으로 빨갱이, 맞아, 빨갱이 놈들 맞아. 다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아저씨가 그렇게 표현하면 돼. 그 얼굴에서 그렇게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얼굴도 정말 극보수처럼 생겼어. 너무 그렇게 생겼어. 헬보이에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헬보이에요? 헬보이에요. 와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캡틴 아메리카는 좀 다른 느낌의 사람이 영웅이 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할아버지를 태운 핵폭탄을 그 할아버지도 태우고 핵폭탄을 탑재한 위성들이 이제 발사가 돼서 위성을 향해 날아가요. 아니 해성을 향해 날아가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성들이 선회하면서 지구로 돌아와요. 너무 놀랍잖아.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알고 보니까 배시라는 대기업에서 디비아스키 해성에 엄청난 가치의 광물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시의 CEO인 피터라는 사람이 아 이거 해성 폭파하면 안 된다. 이거 잘게 부실 수 있다. 잘게 부셔가지고 그 잔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런 새끼들보다는 정용진이 나아, 그지? 정용진은 거기 타는 할배 같은 스타일이잖아. 닮았어. 맞아. 느낌 있다. 스타일. 느낌 있다. 등치만 정용진은 거기 타는 할배 같은 스타일인 거잖아. 녹음 돼요, 멍청해서. 근데. 아 근데 거기 이 양반이 로켓 발사할 때 들어올 때도 존나 웃기지 않아요? 민간인 들어오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근데 들어오니까 야 플래티넘 골드 이글 클래스야. 정당에 후원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들여보내.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들어가잖아요. 미국 정치는 아예 대놓고 후원을 용인해. 슈퍼팩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연에 몇억 쏘는 할아버지인 거야. A급 대접 받으시는 거지. 그 중요한 회의 중에 그냥 껴들어가지고. 그것도 대통령한테 빨리 오라고. 짜증내잖아 뭐 마지막에. 빨리 오라니까 왜 이렇게 안 와. 대통령이 실례했습니다. 맞아. 근데 그 할아버지 연기 특히 톤 연기가 기깔났습니다.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맞아. 전형적인 너드예요.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죠. 네.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 근데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 확신이 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계획 실패하니까 당황하는 거 보이잖아. 아니, 그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 전에 거기도 너무 웃겼어요. 디카프리오가 찾아가가지고 발사 전에 그 로봇 만들었을 때 이거 뭐 궤도 정확성 뭐 예측성 그거 뭐 문제 삼으니까 그리고 그 교수가 아니에요. 동료 검사. 동료 검사. 그거 하라고 너무 사업가 마인드로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꽂혀가지고 사업가? 조직이 시작하자 말로. 나 네가 어떻게 죽을지 다 보여. 이러면서 아니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데이터화 다 시켜놨어서 네가 어떻게 죽을지도 다 AI가 뽑아놨다고.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죠. 아 근데 그거 맞잖아.
응? 그 대통령한테 누구한테 물려주기 이상한 그게 최고였어요. 뭐 예를 들어 그론테록 그론테록인가 이름이 그랬어요. 그론테록한테 물려준다서 그론테록이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미래 생물이었죠. 미래 생물. 2만 년 지나고 네. 어쨌든 네 계속까지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대통령이 이 CEO의 말대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위성을 선회시키고 이제 배시의 CEO 피터의 계획대로 가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검증된 기술이 아니죠. 그렇죠. 한 번도 실제 발사를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검증을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혜성이 다가온 적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발사라도 해본 경험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조차 없는 완전 생 새 기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세상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혜성이 이제 하늘을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지고요. 민디 교수랑 케이트는 지금 하늘을 봐라. 혜성이 이제 보인다.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면서 Just look up. 하늘을 보라고 막 얘기를 하고요. 이러면서 대통령은 미쳤다. 여기 이제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의 영상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Just look up이 큰 캠페인이 돼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맞서서 Don't look up. 반대하는 Don't look up 운동을 펼칩니다. 너 룩업을 외친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고 있냐.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척하면서 위에서 여러분을 깔고 보려는 심산이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이럴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돈 룩업을 외쳐요. 그리고 이를 정치 수단에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룩업과 돈 룩업 운동으로 완전 갈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SNS 중간에 깨알같이 화면 나오는 것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로 소비 안 하고 그 캠페인을 놀이로 소비하는 밈이죠. 밈. 네, 챌린지. 밈으로 소비하는 것도 너무 웃겼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나오잖아. 살짝.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밈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 최고 잘하죠. 네, 그런 와중에도 이제 혜성은 지구를 향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러시아를 포함한 세 나라가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마저 실패를 하고요. 이제 남은 건 정말 그 배시의 CEO 피터와 대통령의 계획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숨죽이면서 마지막 발사를 지켜보는데 발사부터 한 두 대인가 세 대가 불발하죠. 그 서로 부딪혀서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혜성에 나머지의 드론들이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 드론들도 막 서로 충돌하면서 계획이 무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CEO 피터는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난데없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화장실에 가야겠다면서 자리를 비우고요. 대통령도 자기도 잠깐 화장실에 가야겠다면서 나가요. 아들 두고 갑니다. 네. 아, 나 조나일 너무 좋아. 너무 진짜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려.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얘는. 아니, 병신 연기를 하면 할수록 사랑스러워, 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죠. 진짜. 아, 본투비 너드 같아, 얘는 진짜. 그치? 조나일은 변태 또라이 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너무 잘해요. 아니, 사실 얼굴 생김새만 보면 엄청 착하게 생겼잖아. 머니볼에서 보면 딱 그 연기도 또 기가 막히잖아. 딱 맞아요. 천재 역할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잘하고. 근데 또 울프 오브 스트리트 보면. 거기서부터 본인이 더 뭐가 더 잘 어울리는가를 잘 보여줬어요. 네. 마고로비 보면서 그 딸딸신 장면. 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 화장실에 간다던 CEO 피터와 대통령은 그 길로 그대로 튀어입니다. 그리고 배시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소수의 부자들하고 같이 우주선에 승선을 해서 지구를 탈출하고요. 혜성은 지구에 그대로 충돌하면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구는 그냥 멸망합니다. 깔끔하게 됐죠. 네. 야, 그 지구 멸망하는 영화 네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노잉이요. 노잉. 네. 노잉은 약간 짙은 허무주의랄까요? 그래도 노잉은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씨앗은 가져가잖아. 그렇죠. 거기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제3의 어떤 개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인이죠. 네. 딱 뒤에. 봐도 한눈에 봐도 생식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 애들만 간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글램 뭐 무슨 록? 브론테록? 브론테록? 걔네들 떼거지가 습격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거기서 절멸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겁니다. 인류는 거기서 멸망한 거죠. 네. 2만 2천 년 있다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 나름의 노아의 방주에 네. 에, 이 영감탱이들하고 아주 할매들만 잡혔다. 할매하고 영감쟁이들 다 밑으로 막 쭉쭉 늘어져가지고 쌀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다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나오잖아. 네. 그 추함을 약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럼요. 근데 우주선에서 딱 내렸을 때는 막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잠깐 보여요. 맞아요.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세상에 저 생물은 뭐냐고. 어, 너무 예쁘다고. 맞아,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다가가자마자 머리를 그냥 뜯어먹어버리죠. 되게 예쁜 타조가. 와서 대가리부터 씹어먹잖아요. 홍막 같은 예쁜 타조. 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그 행성은 예뻤어요. 다만 네. 이제 다 호랑이들이 너무 쉽게 돌아다니면서 그 행성 자체는 예뻐 보였어요. 네. 에일리언 없었던 게 어디예요. 아. LV-426 이런 데 착륙했으면 다 알집됐어요 그냥. 네. 어쨌든 예. 여기서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에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쳤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사실 그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굉장히 처음에 학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가 한번 흑화됐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연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코미디이기 때문에 코미디 호흡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감정 변화를 다 표출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너끈하게 해내더라고. 레오가. 대배우니까요. 대배우고요. 네. 아마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레오가 최초로 아마 몸을 따로 안 만들고 찍은 영화인 것 같죠. 몸을 만들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중년 섹시남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러드 느낌도 있어야 돼. 과학자다 보니까. 소문으로 듣기로는 살크업이 계약 내용이 있었다. 막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네. 너무 좋았겠네요. 연기력이 더 나올 수밖에 없었지. 그렇지. 그게 연기였구나. 그리고 너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디카프리오 아들 두 명은 왜 이렇게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감대가 아니 근데 아니 왜 그 이전 묘하게 닮았는데 묘하게 닮지 않았어요? 아 묘하게 닮은 부분도 있는데 아니 근데 미국은 다 독립시키지 않나요? 왜 부모한테 얹혀 살아? 아니 너들은 선수할 때 살아 그래요? 미국도 너들은 선수를 왜냐면 컴퓨터 한 대만 있고 방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부모들한테 그게 패기치지 않거든요. 어차피 여자 불러올 일도 없잖아요. 맨날 집만 오니까. 별 능력도 없고 자기 주장도 별로 없어. 맞아. 아빠가 발 앞에서 튀어 나갔다 들어왔는데 별 말 없이 그냥 들어 맞아 주잖아. 아빠니까 와 아빠 막 이제 죽이고 싶다.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했겠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어쨌든 뭐 그 배쉬의 회사 대표였던 네. 외롭게 죽을 것이다는 반대로 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언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AI로 분석한 바로는 디카프리오가 그 우주선에 따라서 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 행성에서 외롭게 죽지 않았을까. 만약 그 행성이 따라갔다면 가족은 아무도 못 데려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외롭게 죽는 게 맞는데 마지막에 이제 디카프리오가 그걸 거부하죠. 네. 그거 하나 잘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속 터지는 캐릭터가 디카프리오였습니다. 왜 이렇게 섹시한 과학자였나? 그거에서 가장 섹시한 과학자. 그 뽕에 취해가지고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자꾸 현실과 타협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뭐 광고에 들어가. 그거 맞아? 영상. 그거 너무 세서미 스트리트 나갔잖아. 나가지고 자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070 전화를 거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통화를 별도라고 뜨잖아 또. 국가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인데 통화를 별도야. 그 마지막 한 분까지 뜯어먹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풍자였어요. 그 통화를 진짜. 별도라는 멘트 빨리 하는 것도 웃겼어요. 보험 광고 뒤에 빨리 읽듯이. 존나 빨리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맘만 먹었다면 지구를 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이 새끼가 중간에 케인트 블란쳇의 치마폭에 휴강경과 정신 못 차리고 섹시한 과학자 뭐 이딴 소리 들으니까 정신 넉나가지고. 아 근데 왜 방송하는데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앵커가 그 절세 미녀 앵커가 갑자기 허벅지 안쪽을 움켜쥔다. 너 같으면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분명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난 넘어가는데. 그분은 그 사람도 네 허벅지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제가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지. 대신 감옥에 처형이죠. 아, 형이 만질 수 있는데 그분이 브론테럭으로 별로. 아니 근데 보통은 약간 찐 너드 과학자를 연기할 거였으면 허벅지를 만졌을 때도 허벅지를 만지는 이유는 뭔가 중심을 잃었는가? 라고 머릿속으로 불려야 찐 너드 과학자가 아니었을까. 그 병신이지.
아니 조나이 정도면 그렇게 봤어야지. 모르고 어. 너무 쉽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 잠자리 장면도 어떻게 말하는 배드신이 안 배드신이긴 했으나 러브신은 없었거든요. 그냥 지가 누구랑 잤지만 얘기하잖아. 전직 대통령 두 명이랑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거든. 근데 디카프리오 너무 초라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몇 명 없어. 너무 초라해.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막 스펙 예를 들면서 과학고 출신의 서울공대 서울공 뭐 서울법대를 나와서 다시 패스하고 뭐 대법관 두 명 자고 막 이렇게 얘기해. 아, 나는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와이프와 결혼해서 잤어. 뭐 이런 거. 와우, 머리 지금 너무 짧게 끝났거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지. 케이트 블란쳇도 아마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네, 넘어가요. 네. 아무튼 진짜 깨알같이 안 웃긴 데가 없는 영화예요. 네. 아까 그 통화료 별도를 보고 아 속으로 아 졌다 졌다 씨발. 야, 이것까지 마지막 한 자락까지 다 빨아먹는구나 싶어가지고 보통 이런 영화들이 좀 지나면 지겹거든요. 네. 한 시간 지나면 풍자가 너무 넘쳐나면 좀 피곤해요. 근데 이 영화는 희한하게 피곤하지가 않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 너무 재밌으니까 일단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고 중간에 뜬금없는 아리아나 그랜데의 그 콘서트도 가사는 정말 역대 가장 그지 같으나 노래 왜 이렇게 잘 노래 왜 이렇게 잘 그래서 가사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듣고 있으면 그냥 듣게 돼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서 맞아요. 자, 이 메릴 스트립 여성 대통령이지만 우회적으로 트럼프를 묘사하고 있는 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앞에 그때 그 사람들에서도 왜 비슷하지 않은 송재호 배우를 쓰고 송재호 배우도 자기식대로 연기했을까? 그 방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랑 비슷한 사람을 내세우면 너무 1차원적이잖아 오히려, 그렇지? 너무 대놓고 가는 게 편적이. 대놓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아예 성도 바꾸고 외모도 당연히 정반대 느낌인 메릴 스트립을 내세워서 오히려 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차원적으로 갈 거면 그 백인 우주선 탄 아저씨를 트럼프 해왔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순간 되게 짜쳤을 것 같아. 뭐야 누가 봐도 트럼프면 아, 너무 대놓고 하는데 짜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오스틴 파워 쪽으로 그냥 말 수준이 오스틴 파워 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똥 몇 번 싸고 실제 싸는 걸로 나오고. 근데 이제 메릴 스트립으로 트럼프를 오히려 돌려까기 하면서 더 영화의 격이 좀 높아진 것 같은 느낌. 실제로 트럼프 아들내미가 비서실장인가 뭔가 되게 청와대에서 중요한 청와대 백악관에서 중요한 인물을 했었대요. 이방카랑 그 사위 쿠슈너가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대놓고 트럼프예요. 아닌 척도 안 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그리고 묘하게 미국 정치인들을 다 까긴 다 깠어요. 거기 보면은 메리 스트립이 학력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고학력 애들이 나를 뽑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기죠. 힐러리가 떨어지고 나서 대학 대졸자들이 나를 더 많이 뽑았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그 당시 트럼프 힐러리가 붙었지만 둘 다 밉상이었던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니라 힐러리가 못해서 진 거예요. 그 선거는요.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를 위시한 헐리우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진보 지식인 꼰대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미국의 어떤 백인 노동자들은 그래서 트럼프한테 표를 다 몰아줬고 그게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이어졌고 미국은 개판이 됐죠. 네. 그리고 그 베시의 CEO 이름이 뭐죠? 베시의 CEO 피터 이셔웰. 피터는 사실 저기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에다가 저기를 더한 것 같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를. 그죠. 팀 쿡을 더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 쿡이라고. 그것도 그냥 팀 쿡처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일론 머스크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흔히 말하는 그 IT 업계 또 후발주자들 신흥 재벌들이 돈만 밝히고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한 사람으로 투영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젊은 CEO를 모델링한 것 치고는 되게 연세든 분을 배우로 아재 아재하죠. 그 아재가. 그것도 정체성을 그냥 바꾼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것처럼 바꿔놓고 마음대로 때리는 거죠. 너 아니야 이러면서 존나 때리는 거지. 근데 진짜 되게 어쩜 그렇게 세상 병맛 연기를 보여주는지 너무 진짜 등장할 때부터 너무 웃기더라고요. 처음에 애가 이것 좀 더 만져봐도 돼요. 안 아니 돼. 그리고 자기 그 드론 발견해놓고 뭐 이름은 프리모로 지었다 첫째란 뜻이죠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갑자기 기계 옆에 다가가서 넌 최고가 될 거야 이지랄 떠는 너무 웃긴 거야. 아, 그리고 그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부터 꼬운 게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닭 위에 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뜬금없이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지 같은 거 해본 거예요. 지구 멸망 직전에 그 영상이 나오죠. 네. 지구 그것도 굉장히 풍자적인 거야.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개 위에 그 올라간 영상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서 네. 디비아스키가 시사 토크쇼에 올라와서 갑자기 급발진한 모습이 따여가지고 밈 돼가지고 완전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네. 그 모습도 지금 현재 모습하고 너무 닮아있죠. 너무 닮아있죠. 네. 너무 닮아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밈을 잘하는 세대들이나 밈을 잘하는 어떤 커뮤니티 이쪽에 타겟이 된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일베에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능욕을 당하시는 노무현 대통령 거기서 딥신 사이즈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그 코알라랑 합성한 거 뭐랑 한 거 뭐랑 한 거 계속 나오면서 정말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그런 거잖아요 사실 지금 되게 자기는 세상을 살리러 나왔어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씨발 욕을 해버렸는데 와 전혀 욕했다 이러면서 밈 만들어가지고 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 중에는 또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도 생기고 세상에 너무 병신이 많아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해악 속에 너무나도 냉철한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또 하나 와닿았던 부분이 여기서 디비아스키가 케이트? 본인이 본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을 분명히 받고 모든 계산까지 다 끝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옆에서 미디어 훈련을 좀 시켜야겠네요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탈진실의 시대죠.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마사지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러면 반대로 완벽한 새빨간 거짓말도 법적으로 마사지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약간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보면 볼수록 양재열 변호사 보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암담하게 보면 아, 우리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때 우리 프로모테우스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믿음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렇다고 진실을 탐구하느냐 아니야. 그냥 나한테 맛있는 것만 알맞게 가공해서 먹는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정준희 교수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진실로부터 멀어지는가? 진실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근데 재미없다고 멀어져도 되나? 라는 얘기를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딱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인가 아닌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냥 당장 지금 아드레날린 지금 당장 재미로 소구되지 않는 이상 그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영화가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죠. 영화에서는 혜성이 날아오니까 혜성은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돈 이렇게 룩업을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에덤 맥케이가 밝히기로 이거는 저기 뭐지 그 지구 온난화를 상정하면서 얘기를 이어왔대요. 근데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느낄 도리가 없거든요. 이게 뭐 이상 기후 현상이나 이런 거 벌어진다 그래서 갑자기 경계심이 생겨? 아니지. 미국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갑자기 이상 기후가 와 가지고 막 텍사스 같은 데 갑자기 눈이 안 오던 동네에 막 눈이 물까지 쌓이고 이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 와, 저기도 눈이 오네.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피부로 참 와닿지 않는 건데. 참 이게 웬만한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어서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사실 대통령이 그 고등학생 그 피터이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 이렇게 수장이 됐는데 그 피해자들을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죠?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부조리하죠. 그리고 그 배를 건져내자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 너무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 건져내는 비용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고 그걸 막았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당시 어떤 국회의원이 이딴 소리도 했죠. 아이들은 그냥 이제 보내주자라는 개소리도 했어요. 가라앉은 애들을 건져야 보내줄 거 아닙니까. 네. 김진태가 그랬죠. 네. 대상순봉 만들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우주로 우주선을 쏘는 시대에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배는 못 올린다 과학기술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꺼내려고 마음먹으니까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꺼냈죠. 네. 근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저 세월호 꺼내면 우리나라 경제에 휘청난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게 세월호 가족들이 받아간 그 보험금 때문에 경제에 휘청인다는 새끼도 있었어.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아니 그거를 그냥
이렇게 뜬 소문으로 돌아댕긴 게 아니라 뉴스에서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맞아. 기사화가 됐었죠. 보도도 많이 됐고. 조선일보 매번 그걸 계속 빵빵 때렸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 나중에 가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왔잖아. 뭐 세월호 그 추모 그쪽에 있는 텐트 안에서 무슨 음란한 소리가 들렸다는 둥. 누가 얘기했더라? 어떤 새끼지? 그 총선에 나왔던 미친 새끼 하나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또 이쪽에 가면 또 소비가 된다. 그게 환장하는 거야. 미친 새끼 혼자 떠들고 말면 많은 일인데 그걸 자꾸 받으니까 자꾸 멸콩이 생각나지. 미친 새끼 혼자 떠들고 말면 끝날 일인데 저런 비웅신 새끼 이러고 끝날 일인데 그거를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게 전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라는 걸 알고도 받으니까 이제 무지성 그 다음 단계는 이게 가장 끔찍한 단계인데 무지성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리고 맨날 밑에 댓글을 달죠. 멸공이 나쁜 거임. 멸공 안 하자고 하는 거 보니 너 빨갱임. 이런 소리를 들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하고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열광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자, 뭐 각자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임혜정 기자 아직 저는 첫 입을 좀 떼야 될 것 같은데. 40분이 걸음. 보통 40분 전에 한 마디 시켰었어. 맞아. 아직 40분 안 됐으니까 지금 하면 돼. 근데 저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 혜성이랑 뭐 지구랑 부딪힌다 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것도 맞고 그거 진짜 그래? 이렇게 뭐 솔직히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그 청와대 갔을 청와대만 아니 백악관 갔어요. 청와대 말고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백악관 왔을 때도 거기서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수학적인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약간 어렵게 말하면 그게 너무 대중의 속성이죠 사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은 이상하게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지구와 혜성이 부딪힙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뭐 혜성이 어떻게 오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약간 관심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 과학자들도 저런 걸 말을 할 때 뭔가 대중들이 와닿게 말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문법이 아예 달라. 과학적 문법과 그 정치적 문법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맞닿는 지점이 없는 문법일 것 같은데. 과학은 논리에 의해서 그 왜 그랬느냐가 중요하거든. 근데 정치적 문법은 왜 그랬냐보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목표 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기상캐스터들이 하는 얘기도 따로 있잖아요. 뭐 기상캐스터들은 내일 비가 온다고 그냥 그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내일 비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아 비가 오니까 뭐 우산도 가져가. 뭐 고기압이 와가지고 뭐 어디랑 뭐 어디 저기압이랑 부딪혀가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내일 한반도로 지나가니까 내일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오면서 점점 우리는 다 기본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기본 교육에서만 한 발짝 떨어져 버리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조차도 없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요. 사실 기상캐스터 하는 게 알아듣기 어렵지 않잖아. 고기압, 저기압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 근데 모르려고 작정한 사람들 귀에는 전혀 안 들린다는 거지. 그런데 임혜정 기계가 얘기했던 걸 장동선 교수가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과학자들이 반성을 많이 한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표현을 그 장동선 교수가 쓰면서 여기서도 그 장면이 나와요. 혜성과 충돌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 99.8%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100%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명료한 단어를 써서 알려야 되고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따지는데 과학자들은 확실해라고 하면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본인들한테는 99.8%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계 스스로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는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있냐 없냐는 거를 계속 물어보면은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있다라는 것도 증명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학자의 언어인데 그게 과학자의 언어로서는 완벽하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실험의 결과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중 속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알릴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재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인 거예요. 방역 패스를 두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근데 방역에 도움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입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도운 거죠.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재판부가 마지막에 속기록에 보면 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복지부의 잘못이냐?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도 나왔어요. 저는 임혜성 기자의 말한 거에 좀 한마디 더 얹자면 대중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적 언어를 생소하니까. 그치만 국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치. 거죠. 맞아요. 근데 메릴 스트립은 근데 저와 같은 없고. 시선에서 저 프로메테우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시선에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심지어 메릴 스트립은 이제 뭐 98% 정도 정확 들어가니까 옆에서 아 100%는 아니란 얘기네요 하니까 메릴 스트립은 그럼 70이라고 치자 그냥 깎아버리죠. 진짜 내내 죽이고 싶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도 학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라는 것도 느끼는 게 디비아스키가 이제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 어디 학교 나왔냐니까 뭐 켄자스 대학교 나갔다니까 거기도 대학교가 있죠? 되게 쌍무시하거든. 갑자기 빡쳐가지고 SAT 점수 깔까 뭐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처럼 약간 수능 점수 깔까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 와중에도 학벌로 나눠서 그 사람이 어떤 학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적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백악관 안에 있는 거지. 맞아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그 조나일이 그러잖아요. 우리 과학자들한테 확인해 보겠다고. 좋은 대학교 나온 우리 과학자들한테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선긋지. 네. 지방대 아니야 지방대. 그렇지. 밥새끼들. 그러니까. 아. 그 와중에 뭐였더라? 나사 누구한테 뭐 확인했는데 아닌 걸로 나왔다 그랬더니. 그죠. 그랬더니.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마취과 의사. 전직 마취과 의사라고. 아니 이런 깨알 웃음 포인트가 너무 많아 영화에. 시종 일관 내내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방송국 같은 데도 가보면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꼭 어느 방송사 특정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가본 방송국 다 그랬어요. 되게 비합리적이야. 현장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그 만드는 사람의 뜻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는 명료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방송국은 다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자리를 잡으려 그러면 갑자기 PD를 바꿔. 그런 거 있죠. 병이 있어요. 개편병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이제 좀 손발이 맞아 들어갔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국이 생기는 이득은 뭐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환기, 새로운 에너지 뭐 이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뭔가 윗사람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뭔가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이기 가장 쉬운 게 사람 바꾸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러더라고. 저기 뭐야.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막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양지하면서 그러더라고. 쟤들도 위에다 지가 뭔가 했다고 보고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인사이동밖에 없다라는 거지. 인사이동 하게 되면은 한 명 한 명 다 붙잡아다 면접이래. 뭐 너 뭐 하고 싶니?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보고서에 쓸 게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애용된다는 거지. 처음에 그 말 듣고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그 장원영 얘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우차사 같은데 PD 바뀌면 제일 잘 나가는 프로 날리고 자기가 만든 프로 밀어 올려서 그거 성공시켰다고 이제 들으려고 잘 되는 것도 날린다고. 참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참 쉽지 않네요.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욕망의 인간 욕망의 본능의 그 민낯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란 이름으로 사실 그것들이 가다듬어져야 되는데 사실 정치란 이름으로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첨예해진다고 해야 되나? 인간의 민낯들이 솔직히 나는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고 기득권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행동의 목표는 내 다음 기득권을 위해서 쓸 것 같아요. 내가 정치인이라고 해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이 좋은 꼴을 본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내가 살 길을 뚫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권력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 여기 이 영화에도 나오죠. 영원한 권력이 하나 있어요. 재벌이죠. 이 사람들을 망하기 전까지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도 재벌들은 풍풍 들어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잠깐 나와봐 할 얘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찐따 같은 새끼가 나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불쾌하게 이러니까 미국 대통령 아 죄송하겠습니다 실례했네요 이 지랄하는 거잖아요. 돈 그게 주고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거든. 걔네가 기부금 안 내면 당장 선거 치를 돈이 없어 존망하는 거야. 그러니 뭐 구신구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삼성은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실제로 이 영화 속 상황처럼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 것 같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아니 영화를 생각하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거든요. 난 뭘 하고 있을까? 나도 그 생각했어. 뭘 해야 되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작가 집에 가서 일단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일단.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 아, 작가 술... 집에 간다고? 한 6개월이니까 뭐. 6개월이니까. 여러 집 갈 수 있지. 그렇죠. 술 많아. 나는 다른 집 다 가도 얘네 집은 안 갈 것 같은데. 너는 가는구나. 어차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6개월 동안 너희의 성놀이계로 6개월 동안 잘 나왔어요. 1부에서 동영이 형 쐈던 총 들고 아직 한 발 남았다. 나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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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보면 안 돼. 제가 한 발로 안 죽을 것 같다. 어차피 죽을 거 독약 먹고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업은 어떨 것 같아? 저는 마약 한번 시원하게 빨아볼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래, 저는 작가집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더 붙지 마요. 더 붙지 마요. 어차피 다 죽는데 작가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까? 성돌이기로 입에 그 도구랑 공 같은 거 물고 무릎 꿇고 뒤집힌 상태에서 빨간 색깔이 좋아한다 좋아해. 아 멀쩡한 사람도 그것만 물면 존내 웃겨지더라. 어쨌든 마약 한번 시원하게 하고 왜 원래 그렇잖아요. 히로뽕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일본군 병사들한테 두려움을 강의가제. 잊으라고 막 조트 매겼대잖아요. 마약 빠이면 좀 죽음의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6개월 남았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면 좋겠다. 그렇지. 안 해본 거. 그리고 마약 빨고 섹스를 하면 그렇게 쾌감이 한 200배 정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마약을 금지한 이유가 본인의 건강도 해치지만 마약은 보통 혼자 빨지 않거든. 누군가를 데려와서 같이 빨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도 같이 누군가한테도 전파시키니까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약을 금지하는 건데 이제 6개월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그런 의미 다 의미가 없잖아 사실.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영화에서는요 6개월 뒤에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사실상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거죠. 아무 거의 없었죠.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고개를 쳐박아 버리거나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다 뒤지잖아요. 네. 그것조차 못하는 거야. 남은 6개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애초에 사실에서 시작하지 못하니까 그 남아있는 최후의 6개월조차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씨발 진짜였네 이러고 뒤지는 거지. 네, 이 영화가 보면 마지막에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의 일행들 가족들이 다 같이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짓잖아. 근데 그들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봤으니까 아니까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잖아. 근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몰라.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그런 회생이 진짜 있을까? 있나? 눈에 보이네? 이러다가 그냥 훅 간 거 아니야? 맞아. 그 영상 그들마저도 축복받은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도 맞아요. 가던 가다 갔으니까 아예 태어나서 애 씻겨주고 뭐 어디 기도하고 일상을 즐기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주요한 인물 대사가 있었던 배우들 빼고는 다 그냥 일상대로 즐겨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와중에 그 흑인 남자인 그가 케이트 블란쳇한테 나랑 한번 할래 어차피 커져라던 거. 너무 솔직한 대사라서 내가 너무 빵 터졌어. 너무 공감됐어. 나도 옆에 있으면 얘기할 것 같아 한 번. 맞아. 아니 말 말지. 어차피 맞아. 뒤질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근데 케이트 블란쳇 그냥 술이나 마실래 이러지 않았어. 그러면 나 그 와중에 나는 설득할 것 같아. 야 곧 죽는다잖아. 얼마 안 남았어. 설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되게 빨리 끝나. 하고 나서도 시간 많을걸? 오늘 계속 술만 먹고 있어. 내가 알아서 내가 할게. 근데 저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욕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가서 한번 어차피 죽을 건데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전 말고 직전에 하루 전 이럴 때 가서 뭐 이 XX야 막 이러면서 그동안 좀 분풀이를 할 것 같아요. 6개월 되기 전에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죽이고 싶은 사람 몇 명 있는데 찾아서 죽일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 손에 죽어라. 근데 형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형 집으로도 많이 사람들. 그치. 더 붙이려면. 여러분 혜성이 발견됐다는 순간부터 움직여야 돼. 발견해 오케이. 빨리 바로, 움직여야 돼요. 씨발 그랬다가 작전이 성공해서 혜성이 폭파되면 어떡해? 좋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마약이나 빨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개그하기 좋은 날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는데 진짜 온갖 그 비행을 저지르고 일탈을 저지르거든. 생방송에 막 빨개 벗고 나가고 시사평론가인데 아. 여자 여배우인데 아이돌인데 노메이크업으로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막 그러거든. 어차피 곧 뒤지는데 뭐 없이 말이야. 여기 마지막에 비켜간단 말이야. 아 비켜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상한 새끼가 하나 나와. 무슨 이상한 변태 같은 새끼가 아 맞아 나와. 초능력 초능력자 뭐, 당신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능력자인데요 제가 오는 혜성을 한번 비껴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주변 존나 말려 하지 말라고 하더니 막 비껴나가 그런 영화 있어요. 많아 많아 개그 개그 많아 하기 좋은 날 존나 웃겨.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존나 웃기네. 그러니까 갑자기 담배 피던 여자 아이돌이 갑자기 담배 끊고 그 갑자기 풀메가 갑자기 풀메가 돼 갑자기 소녀시대가 돼가지고 막 전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거든. 아 그만 존나 웃겼어. 근데 그 생각이 나서 끝까지 일탈 못하고 그냥 계속 고민하다 나는 맞아 끝을 맞이할 것 같은데. 아 진짜. 혹시라도 비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 손문선 얘기 들어봐야지. 네? 아 아니 저는 그렇구나 한 게 이걸 안 믿는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혜성이 다가와서 지구에 충돌해서 멸망한다는 거를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 되고 네.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기다린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영화 보면서도 마지막에 손잡고 있잖아요. 손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왔다 만져가지고 가족들이랑. 그때 솔직히 전 그 생각했거든요. 비껴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그렇게 비치는 거 봤을 모든 때는 모든 관객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부정할 것 같아요. 부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처럼. 이 영화가 진짜로 블랙코미디가 되려면 비껴나가면 진짜 블랙코미디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있잖아 마지막에 그 찔다 같은 기업 CEO가 쏘아올린 그게 뭐 어떻게 자동 뭐 충돌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하나가 더 세게 터지거나 해가지고 혜성이 살짝 비껴나가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죽여버리더라. 죽여버리더라. 마지막에 조금 놀랐어요. 사실 그게 뭐야 CG로 발음 되진 거지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 그치. 지구를 멸망시키는 영상을 영화 속에 넣는다는 거는 아, 근데 비껴갔으면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치? 아, 물론 나도 지금은... 영화적으로 완성도는 확 떨어지지.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영화적 완성도를 위해서 지구 멸망 장면을 넣는다? 싹 다 멸망이잖아요. 게다가 아 쉽지 않지. 노잉이 흥행은 존내 망했거든요. 난 노잉도 좋은데. 근데 그 영화 대부분의 망한, 사람들은 그런 장면 보고 싶어 하잖아. 망한 영화 망한 이유가 딴 게 아니야. 진짜로 망해서 그래. 아 진짜.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 수만 사람들이 국민청원까지 할 정도로 새드 엔딩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잖아. 그게 그냥 가상의 이야기인 걸 다들 알면서도 누가 몰라. 근데 그냥 밝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스카이캐슬이 갑자기 교훈적으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박치했었거든.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원래 세상을 바꾸는 건 명작이 아니라 망작이야. 그러니까 돈 룩업이 근데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이미지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기행을 저질러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영화를 잘 만든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메릴 스트립의 최후까지 성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 쿠키 영상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냥 멸망으로 끝났으면 찝찝하지. 사실 찝찝할 수 있어요. 찝찝하지, 찝찝하지. 마지막에 쿠키가 두 개거든요. 조나일이 혼자 살아남는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 쿠키는 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디 있었어요? 아, 못 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페어 속에서 혼자 스텝롤 다 올라가고 또 나오는데 조나일이 페어 속에서 혼자 기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셀카를 찍으면서 끝나요. 근데 그 장면은 마치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몇 명 더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장면은 이 편을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싶어가지고 그 장면은 없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는 누군가 가해자 피해자를 굳이 나누지 않고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 사실. 무지한 것도 결국 관심이 없었던 너의 잘못이고 무지가 제일 큰 죄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함께 이야기하고 풍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결과 제일 병신 같은 놈 하나만 남았다. 이게 끝까지 조롱한 거 아닐까 그냥. 근데 그 새끼가 만약에 지구에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은 거죠. 그지. 가장 그 발달된 문명에서 살다가 순식간에 구석기로 돌아간 거잖아. 그 새끼는 아니면 간 본 거 아니에요? 흥행이 되면 입타 만들려고? 아 참신합니다. 아 개조다이를 통해서 아 구석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지구를 지켜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 걔부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몇 명 더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찾아보는 것도 있는 거야. 아. 근데 아니면 흥행을 못했어.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끝내는 거고. 지금 흥행이 있다 됐어. 그럼 이따 만들어야겠네. 만들어야죠 이제. 아, 나 갑자기 조날 이 그 장면 있잖아요. 그 회의실에서 키스하잖아요. 그 케이트 아. 블란쳇이랑. 근데 그 맞은편에서 자기가 또 키스를 시도하잖아. 어? 제니퍼 로렌스한테 약간 쟤네도 키스하니까 우리도 아, 키스하자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몰라 못 봤어요. 제니퍼 로렌스가 완전 거절하거든요. 아 맞아. 근데 싫은 표정으로. 근데 미친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 이상하게 근데 존아일은 너무 아, 미워할 수가 없어. 진짜 사랑스러워. 저는 약간 그 장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 배시의 CEO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그 연설하잖아요. 이거 혜성 깨면은 우리 지구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과오를 다 씻고 막 약간 이렇게 미워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때 존아일이 막 이렇게 되게 아름답다는 듯이 빠져들어서 막 듣고 있거든. 근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를 흐릿하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표정이 잡혀요. 맞아. 맞아 진짜 되게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 겁나 웃긴 장면. 아, 너무 아, 웃긴 겁나 극혐하는 표정. 이런 뭐 발사 챌린지 이런 것들도 그쵸? 진짜 요즘 너무 많이 하잖아요. SNS에서 문 챌린지 아. 막 이런 것 너무 정말 우리나라 같았어요. 발사 챌린지 이런 거 특히나 우리나라가 아,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무지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반지성적인 인간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학교까지 다 아니 고등학교까지 기본 교육인가? 의무 교육. 의무 교육이지. 그래서 그리고 뭐 한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교육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문해력은 많이 떨어진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알아먹을 수 있는 네, 교육 수준이 높은데 미국은 안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마지막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레드넥 할아버지 해성에 딱 총 갈기는 거 봐요. 아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 절박한 심정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오기였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스러웠어요. 아 근데 이거 아담 맥케이 감독이 빅쇼트에서 나라가 망한 걸 보고 빡쳐서 다시 이러지 말자라는 생각. 바이스를 만들면서 우리 투표 잘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나오니까 개빡쳐서 한 번에 이 새끼들 다 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 그래서 만든 영화일 거예요. 네, 네. 이 빡침의 분노가 끝까지 가서 만든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게 그 빡침의 끝을 갔는데 아, 웃음을 섞을 수 있다는 거 이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앤트맨 1편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2편은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1편 제 명작입니다. 그 중간에 그 스페니쉬 히스패닉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랑 막 섞이는 그 편집은 정말 그 연출을 아 나는 히어로물에서 저는 아,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앤트맨 1편, 2편은 너무 아 너무 좀 별로였고. 앤트맨부터 시작해서 빅쇼트, 바이스, 이번 동루거까지 저는 요즘 가장 기대되는 감독은 아담 맥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마스터피스를 쌓아놔가지고 다음 작품, 이거 시네타운 90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시네타운 90에 4명이 다 동의한 얘기예요. 다음 작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아 근데 네 편을 이렇게 훌륭하게 연출을 했다? 이미 나는 거의 이룰 건 다 이뤘어요. 이뤘다고 봅니다. 다 이뤘어요. 영화 감독으로 이룰 거 다 이뤘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너무 젊잖아요. 계속 작품 활동을 할 건데 아마도 다음 편은 힘을 빼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나오지 않을까요? 흥행 부담 없는 걸로. 그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왜냐면 네 편 다 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영화 네 편을 연달아 개봉시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자라는 게 한 시간 넘어가면 지겨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장르를 섞어요. 뭐 액션을 섞든지 뭐 스릴러 같은 장르를 섞어가지고 긴장감을 좀 조여주든지 하는데 이 영화 그런 거 없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풍자와 비웃음이에요. 근데 재밌어. 아 근데 빅쇼트도 그렇잖아. 빅쇼트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사실인데 진짜 기존 영화의 틀을 아예 깨버리고 그 풍자를 다 해버렸잖아. 그냥 바이스야 빅쇼트야. 아 빅쇼트. 빅쇼트. 중간에 막 등장인물이 카메라 보고 막 얘기해버리고 막. 그런 걸 되게 적절하게 쓰는 거지. 그걸 거슬리지 않게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숨 고르기도 되고 분위기 전환도 되고. 그렇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빅쇼트에는 우리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뭐 가령 마지막에 내가 사람들이 망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과연 정당한가. 스티브 카리를 마지막까지 고뇌하잖아요. 내가 이 돈을 벌어도 되나?
내가 이 돈을 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그렇다고 내가 이 돈을 안 벌면 누가 다른 놈이 벌어갈 텐데, 이거 가지고 계속 고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인간적으로 몰입이 되지, 감정이입이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 동료는. 그래서 훨씬 더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빅쇼트보다는. 돈고은 그래도 레오를 좀 따라가지 않나? 그래도 좀? 아 너무 병신이라서 이 새끼. 아니 레오를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은근히 좀 거리 두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케이트 블란쳇 만날 때까지만 따라가더라고요. 저럴 수 있겠다. 나는 케이트 블란쳇 만나면서 따라가고 케이트 블란쳇이랑 파국을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 끊었어. 마지막에 그래서 흑인 앵커, 흑인 앵커의 마음이. 왜냐면 나는 케이트 블란쳇의 또 광팬이기 때문에. 기왕 뒤질 거면 케이트 블란쳇 품 안에서 뒤지는 게 낫죠. 너무 매력적으로. 저 근데 케이트 블란쳇 못 알아봤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못 알아봐가지고. 메이크업을 딱 그렇게 그 메이크업도 그렇고 뭐 머리색도 그렇고 적절히 완전 다른 사람 느낌이 났어요. 연기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나? 이게 원래 배우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트 블란쳇이 괜히 영화제에서 매번 상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우리 최근에 했던 캐롤하고 비교해봐도 너무 다르잖아. 너무 결이 다른 사람이잖아. 너무 신기해 그런 거. 토르 3편에서 헬라 연기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여신 헬라 연기했던 사람이 뉴스 앵커. 그리고 약간 외모가 조금만 분장 달리해도 많이 달라 보이는 외모기도 하고요. 맞아.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랑 같이 제니퍼 로렌스가 이제 러브씬을 어차피 죽을 건데 아주 짧게 하죠. 호빨려고 하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어차피 다 뒤질 건데 한다. 그것도 티모시 샬라메였으니까 열어준 거예요. 그럼요. 조나일한테는 지구 멸망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럼요. 절대로. 아, 그래도 그 부분이 되게 좀 족 같았어요. 끝까지 얼굴 보는구나. 그 와중에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남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요. 아니지. 비단 여자라서가 아니, 아니야. 솔직히 아니란 말이 안 나. 우리는 안 가리고 횟수에 집착하겠지. 질보다 양이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여기는? 야 그거 따지다가 언제 출처하는데 마. 마약이나 빨래 그냥. 마약 빨고 저건 다르시네요. 포기. 마약 빨고 계속 집에 계시길 바랄게요. 눈 꼭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 마약이나 빨겠습니다. 그래요. 집 안에 계신 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 걔가 나가겠지. 창석이가 마포구청 옆에 살거든. 네. 그 중간에 기찻길 있고 그거 넘어가면 동영 형네 집이야. 그런 일 생길까 봐 가까운 데 사는 거야. 집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 일 생기면 옛날에 면목동 살았거든. 바로 찾아가려고. 도망가기 전에 바로 가려고.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네. 아, 이 영화 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만. 나 무슨 얘기라도 까먹었지 근데. 아, 씨발. 뭐 얘기 더 하고 싶다면 기억이 안 나는 건 뭐야? 개인적인 욕심 아니야 그냥. 아니야. 시간적인 욕심 아니야. 아까 그냥. 내가 이 구다리를 얘기를 해야겠다 하다가 아, 저거. 그 캔디는 왜 돈을 받았을까? 아, 맞아. 맞아. 그것도 해야 되고.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누구인가? 저는 디카프리오의 마지막이 전혀 숭고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도. 디카프리오 직업은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신한테 기도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카프리오는 지구를 살릴 기회가 몇 번 있었어. 첫 번째 케인트 블란쳇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좀 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정 안 되면 씨발 미국에 답이 없다 싶으면 소련이라도 넘 소련이 아니지. 러시아라도 러시아라도 넘어가든가 귀하라도 하든가 어쨌든 지구 멸망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 막 매스컴 뽕에 취해 가지고 막 섹시한 과학자 아저씨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섹시한 과학자고 이지라고 했잖아. 조병신 같은 새끼가. 아니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 옛날 그 남미서 날씬한 과학자를 원하십니까?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럼 진짜 딱 그런 모습으로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과학자도 인간이니까. 아, 이 와중에 편드는 거야? 지금 방금 이 욕의 찐텐이 약간 네. 전종서 배우랑 사귄 그 감독 씹을 때 톤이었어. 이중형 감독. 찐텐이었어. 아,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기도는 또 누가 해? 티모시 살라메가 하잖아. 걔는 그냥 길거리 노숙자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듣고 와, 저 친구 기도 잘하네 이러면서 다 뒤져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마지막까지 비웃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야. 난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 나도 되게 그러니까 명심 같았거든. 그 캐릭터가 뭐 전체적으로 뭐 어쨌다는 것보다 그냥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 그치, 어떤 사람은 모르고 죽고 어떤 사람은 막 뭐 이렇게 뻘짓하다 죽고 이러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죽을 거 알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추억 얘기하고 뭐 감사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무리한다는 거. 문서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다. 나는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고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수준 정도. 그리고 그래. 봐봐 지구 멸망이 아니었으면 그 와이프랑 전처랑 아들들이 받아줬겠어요 그 남자를. 절대 안 받아주지. 근데 지구 멸망이니까 받아준 거야 마지막 식사니까. 근데 지구 멸망 아니었으면 케이트 블란쳇 시장 엮이지도 않았을 거야. 아 그치 그것도 그렇지. 지구 멸망이라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누굴요? 아니, 그냥 누굴요? 누구든지 그냥 물어봤어 나는. 목적어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나일이야 티모시야 이런 거 이 정도도. 야 왜 물어봤겠니 진짜. 야 얘가 뭐 겁이다 나 챙겨 줬겠냐. 신기한 거지. 한 번은 멸망쯤이. 네. 그래서 나는 이 과학자가 그렇게 마치 중세시대라도 된 것처럼 가족들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마지막까지 비웃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얘네 비웃신들아 이러면서. 뭐 뭘 잘했다고 씨발. 그나마 다행, 그나마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다만 테이블에서 대화 내용도 집에서 받는 게 맛있다, 마트에서 받는 게 맛있다, 마트에서 사는 게 맛있다. 정말 말도 안 돼. 그것도 웃기긴 웃겼어. 곧 뒤지는데 사실은 마트에서 사는 게 더 맛있었다고. 사실 얘기가 빠져 있더라고. 거기서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허세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 존나 두렵지. 다 두려운데 계속 즐거 그냥. 일상적인 척을 하고 있잖아. 다들 연기하고 있잖아 사실. 그 특히 아내는 그 연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 레오의 아내는. 그래서 시종일관 뭐 좋은 얘기하지만 눈은 되게 불안하거든. 그 아내의 눈빛도. 나는 그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의도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문선이 의견처럼. 그래서 보면서 내내 그래 많은 인간들이 저런 식으로 외면하겠다. 근데 이제 거업의 말도 동의하는 측면이 사실 되게 비겁해 보일 수 있거든. 레오의 그 평온한 척은. 맞아. 기분 나쁜 측면이 있어. 지가 다 날렸거든 기회를. 마지막에 가서 그냥 아몰랑 아니야 아몰랑.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간 것도 사실 존나 그 와이프를 너무 쉽게 본 거 아니에요? 지가 내가 가면 받아주겠지 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봐야 되겠는 거야 가족을. 그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마지막에.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레오는 그러니까 민디 교수는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디 교수가 결국 나중에 이제 혜성이 보일 때 캠페인을 막 하잖아요 자기 개인 계정으로 케이트랑 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저도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사실. 나는 진짜 폭탄이라도 메고 갔었어야 된다고 봐. 어디를? 어디든. 근데. 어디든 가서 누구든 붙잡고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나오잖아 뻑한 복면 쓰고 끌려간다고. 그거 너무 웃겨 보면. 레오가 그때도 마지막에 케이트 아니 뭐야 저 그래, 누구냐 여자 진행자에게 아 진짜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이제 말하잖아요 막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그 바로 끌려가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 그러면 하다못해 케이트 블란쳇이랑 떡칠 시간에 개인 계정 활동이라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 아니 그때는 잠깐 벗어났었지. 그때는 근데 또 몸이 반응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야야 인정. 브라보. 어머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치 이게 굉장히 몸이 반응하면 그게 제일 급한 거지. 너무 저는 감정 이입이 돼서 그래요. 그래요. 네 몸이 반응한 거예요. 많이 이입하면 살아가요 우리. 사람인지라. 나도 듣고 보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과학자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스펙을 갖추지 않은 일개 과학자라고 해도. 보통의 시민들과 다르지 않다. 그 무력감을 레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나는 오히려 레오가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 과학자들 모여있는 커뮤니티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냉정을 찾고 이 방송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과학자라면 그래야지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 매몰될 게 아니라 나는 그 부분이 제일 한심했는데 그래도 감정이입을 하라고 한다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할 거는 맞아. 그건 맞아요. 그런 무력감을 같이 느낀 것도 맞는데 적어도 나는 과학자라면 그러지 않았어야 된다고 봐. 레오 자체가 되게 처음에 영화 초입부에서 되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오는 이 영화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 성격으로는. 그러니까 거업이 얘기한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지. 그렇지. 되게 일반 사람이었던 거지. 너무 일반인이었던 거지. 떡은 되게 대범한 시대였는데.
그거는 거기 그거는 그 여자가 대범해서 그래요. 인간은 본능에 끌린다는 가장 과학적인 과학자가 맞네요. 섹스도 하고 캠페인도 하면 됐지. 그래. 네. 막 오며 가면 다 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를 혼자 내비뒀잖아. 나는 그것도 엄청 잘못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제니퍼 로렌스도 끌려갔거든. 그거 진짜 일단 경비됐거든. 처음에 그 엄마 아빠도 너무 웃겼어요. 진짜 맞아. 매정하더라. 제니퍼 로렌스 두 번 끌려갔어요. 맞아요. 두 번 끌려갔죠. 진짜. 처음에 FBI한테 한 번. 네. 네. 사실 조나의 씨발 그거 내가 씌우라 그런 거야. 사실 안 씌워도 되는데 내가 씌우라 그랬다. 죽이고 싶어. 아 사랑스러워 그때. 근데 이것도 냉철한 현실을 또 담고 있는 게 사실 뭐 이명박도 그렇고 뭐 전두환 때도 그랬고 늘 전문가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국민들이 또 저 공신력을 가질 만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게다가 잘생겼어. 그러면 훅 넘어오거든. 그 대중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 그것도 제일 쉬운 방법. 근데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함께했던 과학자들 우리나라에도 수두룩백백하거든. 그럼요. 평화의 땜 때 나 아직도 기억나. 나 밤에 잠을 못 잤거든. 무서워서. 나도요. 나와가지고 이만한 수조에다가 서울 시내를 딱 구현해놨어. 맞아요. 빌딩. 나도 그거 봤어. 그래서 물을 거기다 촥 평화의 땜을 폭파시키면 63 빌딩에 몇 층까지 물이 차는지를 그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 평화의 땜을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물을 끌어다가 남한으로 흘려내보내면 서울에 그렇게 그래서 그걸 막는 게 평화의 때였지. 땜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이제 그거 국민들 돈 빨아먹으려고 한 건데 대놓고 대국민 사기극 한 거야. 그랬지. 그래. 그건 전두환 때니까 그건 아주 뭐 한 40년 전 일이라고 쳐. 근데 이명박 때 4대강 온갖 과학자들 나와가지고 기깔나게 빨아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로봇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수질 좋아진다. 말을 한 과학자도 있었죠. 로봇 공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고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개 좆 같은 소리 많이 했었죠. 진짜.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사람들 지금 다 강의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놈들을 보면서 느꼈던 혐오감 비스무리한 거를 디카프리오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네. 자, 이건 너무 무거운 얘기였는데. 자, 이제 그 스낵 값은 왜 받았을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 인기케 얘기부터 듣고 싶어요. 저부터요? 네. 진짜. 퓨어한 인기케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지루하니까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배려였다. 배려로 돈을 받았다? 아, 배려는 아니고 집에 가서 막 반전을 깨닫게 막 막 이러면서 아니, 혼자 오게 아 돈 받았어 반전 가냐 내 돈 천 원을 받았어 아 유쾌한 양반 이거였다고 아니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했겠죠. 아, 본인의 재미를 본인 너무 지루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 약올린 느낌 나고 혼자 이렇게 키득키득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냥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고 등쳐먹은 그냥 자기가 재밌어요. 그 사람도 되게 높은 급의 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당장 급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장난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조나일도 마지막에 회의 디카프리오만 부르잖아요. 제일 부러워서 너 들어갈래까? 네. 그러니까 문 그냥 닫고 나갔거든. 그 존나 웃겼어. 그런 새끼들이었던 거라고 저는 그냥 주장합니다. 조나의 그 지랄 해놓고 마지막에 키스하자고 덤비고. 그냥 나는 그 사람도 미국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고위직급 장성 아닙니까? 미국의 그 강한 국방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게 국방비가 천조여가지고 천조국이거든. 그 천조가 들어가는 국방력을 관할하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도 대통령이 들어오란 말 한마디 안 하면 못 들어오고 거기 앞에서 그러고 앉아 있잖아.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고도 그런 상황이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일단. 근데 현실하고도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로 그 돈 몇 푼에 위에 사기를 칠 수 있는 아주 조잡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도 역시 중요한 선택에는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 지구상에 이 사회의 악화를 구축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몇 명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나 듣고 보니까 네.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나도 저걸로 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 그잖아. 그 사람도 병신 같잖아. 그냥 거기서 병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맞지. 그 들어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들어가서 같이 얘기했을 텐데 그 들어오라는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백악관 집무실 안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서 그쵸. 사기질이나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내는 생일 파티 하고 있었죠. 네. 저 솔직히 그러니까. 사기꾼인가 싶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아닌 줄 알았구나. 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살고 있는 지구인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식량난, 계급 갈등, 뭐 성별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극상에 있는 몇 명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딱히 없으면 제가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CEO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새끼가 나한테 총을 쏘는데, 야 내가 너한테 총을 쏘는데 황금 총알이야. 그럼 처음에는 막으려고 해도 잠깐만 황금이라고 한번 받아볼까?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좀 조각조각 맞게갖고 살살 맞으면 안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한테 아직 생기지 않는 이득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쳐서 벌 수 있는 몇 푼을 포기 못하는 거지. 아마 그 국방장관은 그런 상황일 때마다 사기를 쳐서 뭐 소소하게 몇 푼 벌었을 거예요. 그게 재밌었겠지. 재미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못했던 거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포기 못하거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디카프리도 그래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포기를 못해요. 케인트 블란쳇 포기 못하죠. 마지막까지 키스하고 막 진정한 사랑이냐고 굴다가 마지막엔 지 와이프한테 쫄래쫄래 가잖아요. 여기서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포기한 사람은 제니퍼 로렌스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저는 캔디 하나로 이렇게 명언 아니 약간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캔디 때문에 그 네. 사람의 진면목을 봤네요. 누가요? 네가요? 아니 진면목이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런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 굉장한데? 누구한테 놀랐는데? 이거는 장원이 형과 거업형의 추론인데 네. 혜정이는 그냥 그걸 이제 정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네. 아니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거기서 그게 그 양면이 한 번만 나오서 지나갔으면 그냥 병신 그냥 웃기려고 한 거구나 할 텐데 여기서 그 계속 그 주인공이 제니퍼 로렌스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잖아. 뒤에도 마지막에도 마지막까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잖아. 그러니까 뭔가 주제 의식이 담긴 장면이겠구나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담 맥케이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씨발 그래.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아직 내 손에 잡히지도 않은 건데 대통령은 계속 다음 선거 결과를 걱정하잖아. 혜성이 와서 부딪히면 다음 선거고 나발이고 씨발 그런 게 어딨어. 근데 포기를 못 하잖아. 아 그리고 심지어 그 물하고 스낵은. 대통령이 다음 선거를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진짜 사소한 건데도 사소한 것조차 포기를 못하는 게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난 니께 탐나는데? 바꿀까? 할까? 아니 우리 불가침으로 서로 다 쓸 수 있는 걸로 하자. 아 콜! 방송 나가서 방송 나가서 니네 거 내가 쓸 수 있고 내 거 니가 쓸 수 있어. 콜. 오케이. 됐어. 네. 저는 거울과 좀 쓸게요. 너희랑은 우리가 협정을 안 맺었잖아. 쓰라 그랬어. 야, 너 그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지구 멸망 6개월 전에 문 열어줘. 야, 열어줘. 어차피 너희 집에 굉장히 뒤져야 돼. 그래, 오기 힘들 거야. 문 열었는데 한 20명이 남자가 있었어. 왜 이리 왔어? 번호표 뽑아야 돼, 번호표. 번호표 받아, 번호표. 힘들었는데. 오늘 일단 자, 이렇게. 그럼 벌써 파티 열어야죠. 열어야죠 뭐. 20명 왔는데. 그렇다. 그런 나는 캔디를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웃겼어서 웃겼거든요. 나도 그냥 웃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구나. 제니퍼 로렌스가 계속 한 번 더 얘기하니까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냥 군수업자 행태. 그것도 맞아요. 네, 군수업자 행태. 미국에서 방산업체가 굉장히 세잖아요. 방산업체가 세고 실제로 한미연합부 사령관이 누가 오느냐 이 사람이 어떠한 회사에 잠깐 몸담고 오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뭐 최근에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예전에 사드를 배치했었던 사드 기계를 만드는 방산업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배정받자마자 우리나라가 사드를 추가로 더 받아들이겠구나라고 유추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떻게든 그 로비가 사실 우리가 로비스트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공간에서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팔아먹는 사람들 이제 로비스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로비에서 군수업자가 국민들에게 돈 받고 뭔가를 파는 그 행위를 보여준 건 아닌가. 뭐 따지자면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국방비로 이미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걸 또 돈 받고 파는 그렇죠. 별거 아닌데 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야 창수가 네 것도 좀 쓰자.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네. 유니버셜 유지하죠. 네. 자, 오늘 나왔던 얘기들 다 저작권 풉시다. 네. 오늘 다 리눅스입니다. 네. 네. 갖다 쓰세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평하고 마무리하죠. 네. 어쨌든 아담 맥케이는 그래도 남은 미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돈룩업을 만들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행성에 다 백인들만 있었죠. 다 백인들만 태웠고 문이 열릴 때 인터뱅크 텍시콘 오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름은 바꿨겠지만 은행 자본가들 기름 뽑아먹는 정유회사 자본가들 그리고 IT 자본가들 이런 새끼들만 살아남은 거야. 바이스에서 조롱했던 새끼들이죠. 마치 그 트럼프가 그때 그 백인들 이너 소사이어티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들끼리 돌려 먹으면서 그 네오콘의 주축들이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미국 사회의 주력 사회들을 돌려서 먹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또 까는 것은 아닐까. 자기네들끼리 붐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사실은 킹스맨과 비슷해요. 킹스맨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만 반공으로 들어가거든. 맞아, 맞아. 사전에 이런 반공호들을 따로 그들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진 않을까. 아담 맥케이 정도의 인맥이라면 그런 게 실제로 있다고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회 내 그런 게 있다고. 당장 2012 같은 영화만 해도 반공을 만들어 놨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이 주류 백인 사회를 까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힐러리가 혼자 삽질한 것도 있었지만 힐러리 전에 오바마가 등장했었던 거는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나왔던 겁니다. 흑인은 돼도 그래도 아직 여자는 안 돼. 이게 또 아직 주류 백인 사회에 있는 거지. 흑인은 할 수 있어. 근데 남자야 되지. 어디 여자가. 이게 아직도 있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그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정치학자들이 쓴 글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총체적으로 들어간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편하게 웃으며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점 줘야 되나요? 네. 9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 영화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방송 내내 얘기했던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고 네. 특히나 뭐 이런 시사 정치 시사 뭐 사회과학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뭐 무조건 강추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담 맥케이의 미래가 너무너무 또 궁금하고 기대된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저 10점 주고 싶은데 다음 작품 아담 맥케이의 마지막 작품 때 남은 1점씩 다 몰아주는 걸로 하고 일단 9점 주겠습니다. 저도 9점입니다. 9점이고 그냥 재밌었고 사실 처음에 무슨 막 해성 이런 게 나오길래 아, 또 과학 문외한 보기 힘들겠구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백악관 가자마자 그 토하는 장면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프로메테우스 봤을 때는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걸 좀 실존 인간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다 차치하고서도 그냥 너무 시종일관 너무 재밌어서 여기 와서 막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더 재밌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역시 사람은 다 생각하는 게 똑같고 다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9점입니다. 저는 일단 엄청 웃겼고요. 약간 제 코드예요. 네, 제 코드였어요. 제 병맛 엄청 좋아하잖아. 네,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오스틴 파워리도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이런 류의 약간 개그 코드가 너무 제 코드여서 너무 처음부터까지 너무 웃기고 막 깨알처럼 웃긴 장면 너무 많았는데 다만 아까 누가 울면서 봤다 그랬죠? 양지열 변호사님 울면서 봤다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웃긴 가운데서도 문득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그게 실인 거야.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북미에서는 뭐 호불호가 엇갈린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미에서는 아담 맥케이가 만들었다고 하면 50대 50이에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싫어요 가서 존내 누릅니다. 아 그렇구나. 빨갱이 감독이거든. 그냥 약간 그럼 영화의 완성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재밌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그냥 싫은 거구나. 싫은 거지. 어쨌든 저는 그래서 10점입니다. 저는 둘 다 어려운 과학, 뭐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둘이 섞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재밌게 잘 풀어서 재밌게 본 것 같고 일단 아까 저는 말한 것처럼 과학자, 그러니까 쭉 얘기 들어보니까 과학자는 정치를 좀 참여는 해야 되는데 정치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학자가. 좀 그런 생각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안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 배우들이 일단 완전 탑 배우들이니까 그 배우들을 보는 맛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9.5점이요. 아, 거의 10점이 아깝네요. 네. 0.5점 왜 빠진 거예요? 저는 0.5점은 제가 아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쓰려고 아끼는 거야? 두고두고 왜 아꼈죠? 아, 9.5점. 한꺼번에 풀 거예요? 아니 9.5점이에요 오늘. 아, 무조건. 알았어요. 네. 네. 이유 없습니다. 네. 이유를 임혜정한테 이유 따위 묻지 마. 내가 잘못했네. 아 그리고 영화 음악 되게 박진감 넘쳤던 것 같아요. 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에덴 메카이가 음악 잘 써요. 여러모로 재능 많은 감독이고요. 네. 다 했나요? 네. 아, 나만 하면 되나요? 나는 9점입니다. 1점을 뺀 건 너무 싫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지? 이것도 역시 재료가 너무 좋아요. 재료가 너무 현대 사회에 풍작거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넘치고요. 야, 근데 그 잘 쓰는 게 감독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9점이나 주는 거잖아. 야,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딱 정해진 한 포인트의 사건이지만 이거는 산계에 있는 것들을 감독의 능력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 거 아니야. 미국은 트럼프가 있잖아. 아 트럼프. 트럼프 오케이. 때문에 이름 빠집니다. 엄청나게 만든 그 겟아웃 만들었던 조던 필 감독은 트럼프가 너무 싫어서 어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 조던 필. 어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를 까기 위한 영화예요. 조던필 씨. 네. 그 정도로 트럼프라는 너무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10점은 못 드리겠고 하지만 영화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요. 마지막에 조나 힐이 나왔던 그 두 번째 쿠키는 지금 생각해도 좀 짜쳤지. 조금. 네, 불갈. 좀 짜치긴 했어. 네, 불필요했습니다. 없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저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과학과 정치 이념이 있었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입체적이잖아요. 약간 그래도 변화가 많은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이 정치, 뭐 과학 이런 것만 집중을 해도 이 두 시간 동안 다 풀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입체적인 그렇게 바뀌는 변화하는 네, 거. 그런 것까지 넣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맞아요. 이 영화의 만듦새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 얘기 왜 한 거야? 묻지 마. 아 미안해. 묻지 말라며 얘기해. 조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났나 봐. 생각이 안 나봐. 생각난 거야. 나 갑자기 잠깐 섬뜩했어 지금. 나도 지금 막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뭐지? 나 내가 뭐 놓치고 있나? 죄송해요.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인기캐가 와서 이거 알겠어요. 물병 돈 받고 팔 수도 있다. 그냥 묻지 말고 사줘 그냥. 알겠어. 무조건 그냥 살게. 오늘부터 1,000원이라고. 어설퍼서 정가보다 싸게 팔 것 같아. 500원에. 아니 보통 그러면 아 죄송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조나이 얘기 바로 뒤에. 그래서 저도 잠깐 연결하느라고 잠깐 내가 뭘 놓쳤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을 떠났었나 봐요.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느낌이야. 좋은 겁니다. 아, 좋은 거예요. 똘레랑스라 그러죠. 포용력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점점 넓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러다 또 어느 날 미쳐서 총 쏠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9점 드리고요.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별로 별로 아니 관심 없어도 아니에요. 웃기지 않아요? 그냥 되게 웃긴 영화인데 상황이 웃길 말이 수 있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호흡이 끝난 호흡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0.5점 뺀 건 제니퍼 로렌스 앞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0.5점 뺐습니다. 예쁜 얼굴을 왜 이따위로 씁니까? 눈화장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진짜 솔직히. 아니 왜냐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이공계 차별처럼 들리겠는데 약간 그 멋부리는 여자 캐릭터가 아니잖아. 태어났는데 얼굴이 제니퍼 로렌스면 과에 상관없이 멋부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여자들 많거든. 아니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 패션이 무슨 족 뭐 이렇게 부르는 아무튼 그런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네, 잘 모르는데 그냥 보는 내내 저 이쁜 얼굴을 왜 저렇게 쓰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너무 예쁘면 또 몰입이 안 됐을 것 같아. 아 맞다. 아니 뭐 여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앞머리는 좀 그렇지 않냐. 아 근데 너무 예뻤으면. 섹시스트 과학자가 두 사람한테 다 붙었을 수도 있어. 아, 그렇겠다. 너무 예쁘면은.
물론 제니퍼 로렌스한테는 권위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0.5점 뺐고요. 네. 티모시 살라메랑 키스신 찍은 다음에 본인 소원 성취했다고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오 진짜? 제니퍼 로렌스 팬이었대요. 티모시 살라메가 그 정도로 지금 가장 핫해요. 이야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0.5점 더 뺐어요. 부럽네요 티모시 살라메. 개새끼.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우리도 기장남의 희망이죠. 그런 애들이 잘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한국영화계 이병헌. 네. 이병헌으로 가니까 좀 느낌이 씁쓸하네요. 구교환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두 알 고어업 아재를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